안녕하세요. 모아소방전기학원의 강사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이 여섯 번째 실시되었던 날인데요. 수험생 정보에 의하면 공개문제 6번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자, 공개문제 6번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시퀀스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를 보니까 FLS가 보이네요. 자, FLS가 나오면은 급배수 제어 회로라는 것을 인지를 꼭 해주시고요. 자, 급배수 제어 회로 나올 때 FLS E3에 접지 연결되는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E1, E2, E3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하단에 플러트레스 스위치 계정기 내부 결선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1, E2, E3가 각각 7번, 8번, 1번으로 연결해 주라고 나와 있고, E3에는 접지 연결해 주라고도 여기 표시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E1에는 7번이 넘버링 되어야 되고요. E2에는 8번이 연결되어야 되고, E3에는 1번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제어판 내부에서 E1, E2, E3가 CP 단자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꽤 누락했다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꼭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조회로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버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CB부터 1번, 2번, 3번, 그리고 하단에는 4번, 5번, 6번이죠. 자, 퓨즈홀더 1차측 주회로 결선 갈색 회색이죠. 자, 1번, 2번, 3번, 4번. 자, EOCR 여기 네모난 박스. 자, 하단 계정기 내부 결선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단에는 7번, 8번, 9번이 되는 겁니다. 자, MC1, MC2 전자 접촉기입니다. 하단에 계정기 내부 결선도 나와 있죠? 자, 똑같은 모양 여기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번호 매기면 1번, 2번, 3번, 하단에는 7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MC2도 똑같으니까 빠르게 넘버링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링 해줬고요. 자, 퓨즈홀더 2차측부터는 이제 보조회로 노란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이는 EOCR B 접점하고 EOCR A 접점 이렇게 있죠. 자, 이 선을 쭉 따라가면 이렇게 해서 공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번이 되는 거고요. 자, 계정기 내부 결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자, EOCR H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가 공통 모양 표시인데 11번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번으로 공통 잡아준 겁니다. 자, 그리고 B 접점은 4번이죠. 닫혀져 있는 모양. 자, A 접점은 5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OCR 4번, 5번 되는 거고요. 자, 셀렉터 스위치. 저희는 M이랑 A를 잘 보셔야 돼요. M은 매뉴얼의 약자로 앞글자 따서 M이라고 적은 거고요. A는 오토의 앞글자를 따서 A라고 적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셀렉터 스위치에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자, 11시 방향으로 돌렸을 때 수동으로 동작되는 거고,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쪽 부분이 N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버를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은 1시 방향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O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넘버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셀렉터 스위치에 닫혀져 있는 부분이 노멀 클로즈이기 때문에 NC입니다. 자, 1번, 2번 되는 거고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셀렉터 스위치가 열려져 있는 그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NO죠.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1번하고 3번이 지금 전선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이렇게 공통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라고 써져 있죠? 자, X는 8핀 릴레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단에 8핀 릴레이 부분이고요. 자, A 접점이니까 1번 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고 똑같은 모양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1번, 3번 넘버링 해주겠습니다. 자, PB0 닫혀져 있죠? 노멀 클로즈 1번, 2번 넘버링 해주시고요. PB1 열려 있죠? 노멀 오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 해주시고요. 자, X가
여기 x가 하나 있고 또 x가 여기 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5번 넘버링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1번, 5번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1번 사용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8번, 5번을 이렇게 넘버링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타이머에 순시 접점이 있고, 그리고 한시 접점이 있어요. 자, 제가 녹색으로 동그랗게 칠한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 넘버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타이머 내부 결선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입니다. 하단 부분. 자, 타이머 일반 A 접점 모양이 순시 접점입니다. 순시 접점. 자, 이렇게 연결된 부분, 이렇게 1번하고 3번 연결된 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A 접점 모양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순시 접점은 1번, 3번 넘버링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8번 라인 쭉 따라가가지고 6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양 보니까 꼬깔콤 모양 나와 있는 A 접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8번, 6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 한시 접점은 8번, 6번 이렇게 넘버링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타이머 A 접점이 있고 또 옆에 가보니까 타이머 B 접점이 이렇게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공통을 표현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누락되기가 쉬워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하는 부분 잘 봐주십시오. 자, 타이머 1시 접점 A하고 1시 접점 B가 이렇게 전선이 길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머 위로에서 공통을 8번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놓치면은 진짜 탈락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위로 공통을 잡아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타이머 B 접점 5번이죠.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플리크 공통이 조금 떨어져 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플리커 A 접점하고 B 접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색깔 볼펜으로 해서 공통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자, 참고로 A 접점하고 B 접점 공통 잡을 수가 있습니다.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자, 계정기 내부 결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하단 보시면은 플리커 릴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8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길을 쭉 따라가 보면은 아래로는 A 접점하고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B 접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8번이 공통을 잡을 수 있는 접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8번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FR에 8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계정기 내부 결선으로 넘어와서 5번은 B 접점이고 6번은 A 접점이죠. 자, 이거 똑같이 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클리커에 B 접점 5번 적어주시고 A 접점 6번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넘버링 진행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FLS A 접점 있죠. 자, 플로트레스 스위치 오른쪽 하단에 계정기 내부 결선을 보겠습니다. 자, 4번하고 3번에 A 접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4번, 3번 넘버링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트레스 스위치의 전원은 5번, 6번, AC 220V 써져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5번, 6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전원 부분 넘버링 시작하겠습니다. EOCR의 전원은, 자, 이쪽 부분이죠? 6번, 12번. 와이어 램프 1번, 2번입니다. 부저 1번, 2번이죠. 자, 그리고 X 8핀 릴레이죠. 자, 8핀 릴레이의 전원은 2번, 7번입니다. AC 220V 써져 있는 부분. 자, 그래서 2번, 7번. 자, 그리고 타이머 계정기 내부 결선도 여기 똑같이 2번, 7번이죠. 전원. 자, 2번, 7번 적어주시고요. 자, 플리커 릴레이의 전원 2번, 7번이죠. AC 220V 써져 있는 부분. 자, 그래서 2번, 7번. 자, MC1 전자접촉기죠. 자, 제일 왼쪽 하단에 전원 6번, 12번 써져 있는 부분이죠. 자, 6번, 12번. 자, 아래 1번, 2번.
그린램프 1번, 2번, 전자접촉기 똑같이 6번, 12번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시퀀스도 넘버링은 끝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배관 넘버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배관 배치도 그림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제어판 배치도 그림을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션 박스 셋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 살펴보니까 수치가 352죠? 그렇기 때문에 셋을 이렇게 양단으로 두 개를 장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300이죠?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셋을 여기 하나 장착해 주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셋의 위치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션 부분에서 셋을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수험생 많으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셋을 꼭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시 방향의 3번에 적혀져 있는 부분 케이블입니다. 자, 여기 제가 파란색을 칠한 부분이 높이가 450이고요. 거기서 5cm를 띄운 다음에 TB1 4P 단자대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평이 하네요. 자, TB2랑 TB3 주회로잖아요. 자, 다시 한번 주회로 연결 순서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갈, 흙, 회, 녹, 황. 자, 세로로 4P 단자대가 있으면은 위에서 아래 순으로 이렇게 전원색 순서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TB3도 마찬가지죠? 갈, 흙, 회, 녹, 황. 자, 이런 순서대로 전원선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TB4. 자, TB4 오른쪽에 있는 제어판 배치도의 범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TB4가 뭐냐면은 플로트레스 4P 단자대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FLS가 되는 겁니다. 자, FLS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도면으로 다시 넘어서 설명드리자고 하면, 자, 2원, 2투, 2쓰리 여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4P 단자대 TB4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원, 2투, 2쓰리 총 3가닥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가 2원, 2투, E3가 연결돼 주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관 가닥수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자, Y의 부저. 자, Y의 부저 바로 옆에 있네요. 2번끼리 공통 잡아줘서 한 가닥이고, 각각 1번, 1번 사용해서 세 가닥이네요. 자, TB1. 주회로 부분 여기죠? L1, L2, S3, PE 네 가닥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아래 GL. 자, 아래 GL 여기 있죠? 각각 2번끼리 공통 잡아주고 아래 1번 GL 1번에서 세 가닥입니다. 자, 셀렉트 스위치 M하고 A 위치 잘 파악해 주시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NC가 11시 방향으로 향하게끔 셀렉터 스위치를 장착해 주셔야 돼요. 자, 셀렉터 스위치. 자, 1번, 3번 공통 잡았고 각각 셀렉터 스위치 2번, 4번 해가지고 세 가닥입니다. 자, 아래로 넘어와서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보통 도면의 순서를 보면은 PB 0, PB 원, 이런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숫자가 증가하는데 지금 도면 같은 경우에는 PB1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로 가 있죠? 자, 이 부분 습관적으로 장착해 가지고 연결하면은 실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B0하고 PB1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PB0 여기 있고 PB1 여기 있죠? 자, 공통을 잡아서 진행해 볼게요. 공통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PB0의 2번하고 PB1의 3번 라인이죠? 나머지는 연결점이 없으니까 각각 한 가닥씩 잡으면은 PB0의 1번, PB0의 2, PB1의 3 공통 잡고 PB1의 4 이렇게 해서 세 가닥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TV3 여기 부분이죠. U2, V2, W2, PE에서 네 가닥. 자, TV4는 FLS라고 했었죠? 자, TV4 E1, E2, E3에서 총 3가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TV2. 여기 부분이죠? 자, U1, V1, W1, PE에서 4가닥입니다. 자, 이렇게 배관 가닥수를 파악했으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배관 넘버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YL 부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YL 부저 2번 끼리 공통 잡아주고 각각 1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L 1번 부저 1번. 자,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이었죠? 세 가닥 일치하죠? 자, 그리고 TV1 주회로 L1, L2, S3, 그리고 PE. 자, 이렇게 해서 TV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기구 RLGL이죠? 자, 도면을 넘어가서, 자, 오른쪽쯤에 RLGL 2번 끼리 공통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 1번 한 가닥씩 잡아서 세 가닥이죠? RL 2번, GL 2번 공통이니까 한 칸에 그려주시고, RL 1번, GL 1번. 자, 이렇게 해서 세 가닥입니다. 자, 셀렉터 스위치 넘어가서, 자, 저희 1번, 3번 공통 잡아주기로 했죠. 자, 여기가 한 가닥, 셀렉터 스위치 2번, 두 번째, 세 번째는 셀렉터 스위치의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닥. 자, 1, 3번 같이 이렇게 단자 표시해 주시고요. 셀렉터 스위치의 2번, 셀렉터 스위치의 4번. 자, 이게 매뉴얼 로터가 헷갈리시면은 아래에다가 영문까지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단 기구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PB1이 위고 PB0이 아래입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PB0하고 PB1 여기 있죠? 자, PB0의 1번 한 가닥, PB0의 2번하고 PB1의 3번 공통 잡은 거두 번째, 그리고 PB1의 4번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이죠. PB0의 1번, PB0의 2번하고 PB1의 3번 공통 잡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B1의 4번.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이었죠? 자, 아래로 내려와서 TV3죠? 자, TV3는 U2, V2, W2, PE. 자, 반드시 이렇게 단자 명칭 써주시고 기구 명칭을 써줘야지 TV2랑 헷갈리지 않고 오결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U2, V2, W2, PE. 그리고 여기가 TV3라고 기구 명칭까지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구가 FLS TV4죠? 여기 부분이죠? 자, 도면으로 넘어가서. 자, TV4 E1, E2, E3. 전극봉 결선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닥입니다. 자, 여기가 TV4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TV2죠. 자, TV2 U1, V1, W1, PE. 자, 이렇게 해서 네 가닥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배관 넘버링 한 부분이, 자, 제어판 기구 배치도가 오른쪽이죠? 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발라놓은 위치에다가 적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쪽 여백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LS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접지선 연결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시퀀스 도면으로 넘어가서요. 자, TB1의 P에서부터 접지가 시작하죠?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TB2의 P 연결되고 접속점 있으니까 옆에서 또 넘어가서 TB3의 P까지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 접지가 끝난 게 아니고 FLS에 E3까지 접지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B1의 P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TB2의 P가 여기 있고, TB3의 P가 있고, FLS의 E3가 여기 있죠? 자, TB1부터 접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TB2를 가주시고요. 자, TB4의 E3를 바로 거쳐가지고 TB3의 P를 연결해 주시면은 E3의 황색 전선을 연결할 공간이 없으니까, 자, 저처럼 TB2의 P를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 TB3 P 갔다가 마지막으로 TB4의 E3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황색 전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단자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LS 소켓이 여기 있죠? 자, 여기다가 단자번호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자, 7번, 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단자 번호가 매겨 있잖아요. 자, 이때 7번이 TB4에 E1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8번이 E2에 연결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번이 E3에 연결돼야 됩니다. 자, 제어판 결선하고 여기 부분 누락해서 떨어진 부분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거 꼭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을 타서 왼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TB4에 E1, E2, E3를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해가지고 보조회로선으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감독관마다 그 인출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서 인출선을 따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E1이 제일 짧고 E2가 중간 길이, E3가 제일 길게 따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